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오테 본사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오늘은 뉴트럴 애쉬 컬렉션을 이용해서 레오파드 패턴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조금 거친 느낌으로 표현할 거여서 이름을 러프 레오파드라고 지어봤어요. 짠! 이렇게 레오파드 네일 요즘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레오파드가 패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컬러에 따라서도 이런 식으로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패턴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컬러에 따라서 조금 아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요거는 제가 피드에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금 제 손에도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제 손에 되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센 아이예요, 요 아이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두 개가 다르거든요. 물론 컬러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채로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요거 두 가지 기법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리터랑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컬러별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레오파드 패턴을 얹어주시고 이 위에 뭐 스터드나 뭐 스톤 이런 걸로 마무리하셔도 되게 예쁘지만 이런 식으로 체크를 넣어주셔도 또 예뻐요.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세기만 하니까 조금 여리여리한 패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옆에 사이드에 넣었던 컬러를 똑같이 넣어준 거예요. 아무래도 핑크 컬러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여성스럽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제일 처음 보여드릴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제 손에 되어 있는 요 컬러로 아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팁을 먼저 준비를 하고요. 컬러는 뉴트럴 애쉬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 아이들. 자, 앞에 있는 애쉬 베이지, 01번 애쉬 베이지, 그리고 NA08번 뉴트럴 브라운, 그리고 NA09번 홍대 브라운. 이렇게 해서 패턴을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할게요. 오늘 아트의 비밀이기는 한데 한 가지는 스탠다드 화이트, 아트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컬러죠. 요거랑 그리고 오늘의 아트 비밀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그러면 애쉬 베이지 컬러 먼저 베이스로 한번 깔도록 할게요. 저희 뉴트럴 애쉬 컬렉션에는 앞에 6가지, 뒤에 6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앞에 6가지에서 베이지, 그리고 핑크, 쉐비 로즈 이렇게 3가지 컬러는 진짜 너무너무 따뜻하고 배경으로 깔기가 너무너무 좋은 컬러들이에요. 자, 이렇게 레벨링도 굉장히 잘 됐고 웜컷 발색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밀 여기서 두 가지가 표현이 될 텐데 오늘은 조금 이쁘게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팔레트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 나방에서 한번 꿀팁을 알려드렸었는데 오늘도 아트 꿀팁 한번 더 드릴게요. 짜잔! 짜잔! 다들 구매하러 가세요. 짜잔! 자, 요 아이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트 꿀팁 두 가지는 요거 요렇게 해요. 글리터가 제가 어디 들어간 게 있나요? 글리터가 들어간 게 없는데 오늘의 아트 비밀은 요 글리터예요. 디스코 팡팡 CL06번 디스코 팡팡 요 아이가 오늘 아트의 비밀입니다. CL06번. 자, 그러면 베이스로 깔았던 컬러 팔레트에다가 소량 덜어줄게요. 왜냐면 발색이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섞게 되면은 글리터가 안 보이거든요. 자,
부수고 팡팡 글리터를 같이 덜어주세요. 자, 감이 오시죠? 이제 믹싱 할 거예요. 믹싱. 자, 이렇게 비율은 요 정도. 현저히 적죠? 컬러의 양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립브러쉬입니다. 일회용 립브러쉬예요. 립브러쉬로 슉슉슉슉 믹싱 해줄게요. 요때 글리터는 똑같이 요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컬러는 베이스에 따라서 컬러도 바뀌시면 돼요. 뭐 만약에 내가 베이스를 화이트로 깔 거야 하면 지금 컬러 믹싱하는 거를 디스코 팡팡과 화이트 요런 식으로 믹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도포 한번 할게요. 게다가 이렇게 글리터를 또 사용하면은 브러쉬에 다 끼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맨날 페이퍼 타월에다가 브러쉬 막 돌려가지고 글리터 안에 박힌 거 다 빼내고 이랬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 딱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은은하게 손톱이 너무 이쪽 손톱도 뗄 걸 그랬나 보다. 맞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낚시했었던 방법인데 이렇게 베이스를 작업을 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패턴을 얹어줄 거기 때문에 미경화를 한번 쓱 닦아낼게요. 미경화 닦을 때는 젤 스타터.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너무 예뻐요. 여기서 탑 바르면 진짜 은은하게 빛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겠죠? 맞아. 예쁘다, 그쵸? 여기서 매트탑 해도 예쁘고 그냥 유광탑으로 마무리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립브러쉬를 근데 저는 이렇게 50개입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자, 새로운 립브러쉬 하나 더 꺼내주세요. 그 아이는 잠깐 페이퍼 타월에 옮겨놓고 자, 여기에서 이 컬러를 좀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한 것부터 패턴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진한 거. 많이 덜었어. 많이 덜었어. 그 다음에 스탠다드 화이트. 자, 순서대로 덜어놨고요. 그다음에 이건 네이버에 그냥 립브러쉬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거기에서 가격 제일 저렴한 거 찾으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에만 소량 묻혀주세요. 끝부분에만 소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힌 다음에 사선으로 갈게요. 사선으로 가볍게. 지금 여기에다 글리터를 컬러랑 섞어서 표면에다가 일부러 거칠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힘을 빼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베이스 컬러를 너무 가리면은 안 예쁘니까 이 정도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페이퍼 타월에다가 브러쉬를 한번 닦아주시고요. 진한 걸로 갈게요. 진한 것도 소량 해주시고 군데군데 이렇게. 립브러쉬를 따로 구매하기 싫으신 분들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스퀘어 미니 브러쉬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패턴 넣어주시고 나서 경화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브러쉬는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사용하셔도 돼요. 자, 젤 스타터와 브러쉬 세척할 때는 젤 스타터를 사용해주시면 좋죠. 저희는 수채 아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디펜디쉬도 이렇게 두 가지
쓱쓱 했는데 다시 깨끗해졌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계속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리터도 글리터만 사용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참 좋겠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흰색을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 하실 때는 아무래도 따로 세필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요거 하나로 이 패턴을 다 그리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호흡기 패턴 그리는 거. 이렇게 통통한 세필 브러쉬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양은 소량만. 자, 지금 여기에 진하게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진하게 들어간 부분 사이드를 이렇게 호피 모양으로 해줄 거예요. 똑같이 사선으로 이렇게 조금 감싸준다, 테두리를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드. 네, 화이트입니다. 샌드 화이트. 이렇게 진한 부분이 들어간데 위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조금 더 진하게 포인트로 군데군데만 좀 더 양을 해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표면을 거칠거칠 해놓으니까 그냥 쓱쓱 브러쉬를 갖다 대기만 해도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됐어요. 아주 쉽죠? 쭈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살짝 너무 많이 오돌토돌 하지는 않지만 지금 표면을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오즈탑 이용해서 한번 가볍게 오버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즈탑은 이제 저희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젤인데 아트 하실 때 마블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컬러를 굉장히 이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트 중간중간에 레이어링 하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되게 얇게 도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께감을 많이 만들지 않고 가볍게 오버레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유광으로 마무리 했을 때는 이게 은은하게 반짝임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또 네오파드 하면 또 매트 아니겠습니까? 저는 피오떼 실키탑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오, 맞아. 대리석 느낌도 나요. 멀리서 보면 대리석. 이거 약간 너무 티 안 나는 호피라서 되게 그냥 데일리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응. 맞아. 이런 식으로. 왜 보통 이렇게 강렬한 레오파드, 누가 봐도 호피다 저거는 하는 요런 패턴들 있잖아요. 요런 패턴들은 솔직히 옷이랑 매칭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얌전하게 하게 되면은 대리석 느낌도 나고 호피 느낌도 낼 수도 있고 은은하게 두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패턴 자체가 조금 화려하다 보니까 사이드는 그냥 풀컬러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드로 한 게 거의 다 풀컬러에다가 살짝 스터드로 데코한 거?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글리터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얘는 글리터를 바탕에 안 했어요. 그러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법으로 글리터를 깔고 안 깔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리여리해야죠. 위에 있는 거는 안 깔았고 얘는 깔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얘가 더 거칠죠, 느낌이.
얘가 거칠고 얘는 좀 부드러워요. 시럽핑크를 바탕색으로 하면 어떤 색을 넣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같은 핑크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센 컬러 말고 좀 부드러운 컬러 위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